안녕하세요. 꿈드림 에코템플스테이 조교 김서연입니다. 오늘은 에코템플스테이 두 번째 날인데요. 영화사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목동 국제선센터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중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템플스테이를 즐기고 있을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? 이날 템플스테이는 보관스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첫 번째 순서로는 숲해설가님과 함께하는 양천공원 숲체험이었는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아쉽게도 실내에서 활동했습니다. 여러가지 의미를 담은 나뭇잎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. 한 장씩 뽑아보면서 나에게 어떠한 단어가 왔을지 기대해봅니다. 맞아, 기회될 것 같아.
성장할 수 있는,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고. 생각해본 것보다 약간 저리 상당히 커서 좀 놀랐고, 오늘 한 활동을 다 체험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.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실외 활동은 뭐였지만 실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.